많은 분들이 한우 오마카세 영상을 요구하던데, 전 한우 오마카세 집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단골이라고 할 만한 소고기 집은 여기 도쿄에 잠보 하나레라는 곳. 잠보는 영어의 전보, 하나레는 별실 같은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좀더 대중적인 고깃집으로 야끼니쿠 잠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야끼니쿠라는 거는 화면에 설명한 대로예요. 뭐 거창한 거 없이 그냥 고깃집이란 얘기죠. 일본에서는 이게 약간 한식당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꼬치집 가면은 막 꿔바로우 옥수수면 이런 거 있듯이, 요 메뉴 자세히 보시면은 야끼니쿠집 가면 이렇게 김치 냉면 이런 게 있어. 辛味の塊とシャトーブリアンとマハラヤキの方が効いてるんですけど、他ございますか？どこでしょうね。炊き込みご飯も、炊き込みご飯炊も、き込みご飯もやってます。はい。그거랑 토크쇼 탄 아래. 근데 여기는 책 메뉴보다 요 메뉴를 많이 시켜야 돼. 저기에 이제 대표적인 메뉴들이 있거든요. 맛있는 거. 아까 내가 그 한우 오마카세 집을 잘안 간다 그랬는데, 자리 아니지. 아예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한우 자체를 잘안 먹어요.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 특히 그 비싼 고기만 사다 구우면은 내가 굽는 거나 뭐 식당 가서 굽는 거나 내부는 맛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야. 물론 뭐 기름 청소할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식당이 편하긴 한데, 청소값이 너무 비싸니까 가기가 조금 그렇지. 아, 나 같은 월급쟁이가 먹기에는 한우는 좀 너무 비싸. 특히 한우 오마카세. 진짜 오늘 고지혈증으로 가는 날이다. 심지어 계란마저. 그 주문해 놓은 메뉴 중에 약간 스키야키처럼 구워가지고 이렇게 달걀물에 찍어 먹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처음에 달걀 풀으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요거는 우설. 미리 주문하면 그 두꺼운 되게 좋은 우설도 있는데, 오늘 없길래 그냥 이거 시켰어요. 아니에요. 그때 또 메뉴에 따라 달라. 처음에는 다 보이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한 손으로 찍으면서 구워보겠다고 또 발악은 했는데, 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 아까 하단 말 계속하면은, 일단 한우는 그냥 비싸니까 잘못 먹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우 오마카세는 그 아무리 이게 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도, 여러 부위가 있어도, 이렇게 스시가 생선 종류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맛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많이 기름져가지고 이게 쉽게 물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탈피하려고 이제 한우 오마카세 표방한 식당들은 중간중간 나오는 음식들 보면은 이게 구성상 어울려서 하는 건지, 그냥 뭐 3대 진미니 뭐니 뭐 트렌드 맞춰서 아무거나 올려놓고 가격 더 받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고기 구워주시는 그 셰프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 음식들의 맛이나 조리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음식들이 되게 좀 중구난방이잖아. 이런 게다 의구심이 생기니까, 난 누가 한우 오마카세 식당 뭐 사준다 그래도 난 그냥 안 사줘도 되니까 스시나 먹자. 이렇게 되더라고, 항상. 빠꼬스다. 20초야. 서버분이 이 얇은 우설 갖다 주면서 한 면에 20초씩 구우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왔거든.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딱 20초를 맞추더라고. 이 아줌마는 시계도 안 보는데, 난 이게 찍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시간이 보이잖아. 진짜 20초 20초를 지키시네. 내가 아까 찍으면서 굽는 거 보고 이 아줌마가 답답하다고 고기 조지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다 구워주시더라고. 게이드 알죠? 그 세상 제일 이로운 부심이, 고기 굽는 거, 부심 있는 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잘 다니세요. 일부러 잘못 굽는 척하고. 그럼 알아서 답답하다고 되게 잘 구워주니까. 그, 이 아줌마가 완전 FM대로 20초씩 구웠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살짝 덜 익히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좀더 짧게 식혀서 살짝 새빨갛죠? 쫄깃쫄깃한 식감은 좋은데, 역시 야끼니쿠집은 다 조금 짜. 이게 아까 얘기한 스키야키 같다는 노하라 야끼라고 하는데, 뭐 한번 써놓고 보면 그냥 노하라가 뭐라고 해야 되나? 들판이야. 들판구이야, 이거. 뭐 고기에다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이는 그냥 등심입니다. 되게 얇은 등심을 이렇게 양념에 재워가지고 엄청 살짝만, 겉에만 이렇게 살짝 익혀서 아까 풀어놓은 계란 그릇에 이렇게 하나씩 갖다 줘요. 이게 엄청 달고 짜고, 계란 덕분에 엄청 고소하고, 그리고 고기도 진짜 엄청 기름지잖아요. 근데 이한 입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
하는데 그 값어치를 하는 진짜 그 한 입이다. 근데 한 입으로 줄게. 저 피스톱은 절대 못 먹어. 어, 이렇게 딱딱합니다, 얘가. 이렇게 이렇게가 좋아하니까. 원래 맨날 계란 엄청 나고. 난 그래서 뭐 다른 메뉴 다 찍어 먹는데. 요거 한 피스가 한 2만 원 하나? 근데 이게 진짜 딱 한 피스 먹기에 임팩트가 장난 아니라서 무조건 꼭 시키세요. 근데 두 점 이상은 좀 너무 짜고 달고 느끼하고. 요것들은 이제 사전 예약 메뉴. 저 왼쪽에 있는 게 샤토브리앙이라고 안심.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안창살 하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점원분들 티셔츠 보면은 이렇게 이쑤시개로 고기를 자르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이렇게 쓱쓱 나이프처럼 이쑤시개를 쓱 그으면은 고기가 잘려. 그러니까 그게 여기 마스코트 같은 그림인데 여기 안심이 그만큼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거 실제로 해보세요 하면은 진짜 보여줘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자르는 거. 아무튼 이 사전 예약한 고기들은 조금 두꺼운 것들이라서 이렇게 계속 뒤집고 저기 가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기다리는 게 짱나긴 하는데 이게 좀 덜 짜고 그 두꺼운 게 좋아. 카메라 렌즈 높겠는데? 이게 튀김을 이미 잔뜩 한 30개 처먹고 온 상태라서 배가 안 고프니 망정이 이제 이거 기다리기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꽤 오래 구워요. 나중에 이거 완성된 거 이렇게 잘라놓은 단면 보면은 진짜 속이 기가 막히게 익어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구웠는데 안에가 이렇게 예쁘게 익었지? 싶을 정도로 진짜 잘 익어 있는데 아무튼 그 과정을 보는 게 조금 괴로워. 왜냐면은 이게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 구우면은 위에다가 놓고 잠깐 가져가서 레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잘라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배고플 때 이런 종류만 시키면 안 돼. 배고플 때 여기 오면은 이런 거 먹기 앞서서 그 얇은 고기들부터 좀 구워 먹어서 속을 조금 채워 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또 다 구운 거 저렇게 덮어가지고 레스팅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사전 예약 메뉴. 이건 일주일도 더 전에 얘기를 해놔야 돼. 안심 들어간 솥밥인데 이게 진짜 이건 대존 맛. 이거 처음 먹을 때 진짜 냄새부터 되게 자극적인 맛이에요. 이게 안에 소스도 부어가지고. 엄청 맛있지? 아, 엄청 많다고 하는 줄. 아니, 안 많죠. 역시 많은 양은 아니고. 아니, 이거 포장했는데. 왜? 많잖아. 이거 어떻게 먹어? 먹을 것 같은데요? 좀 자신 있으시대, 저. 호감이 제일 좋긴 해. 이게 제일 맛있지. 근데 이거 식어도 맛있어. 다 이렇게 조금씩 덜어서 저 마늘 칩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토핑으로 얹어서 줘요. 이게 여기가 거의 원조야.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야끼니쿠 집들 가면은 이 솥밥을 엄청 한단 말이야. 그게 거의 여기가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소스는 내가 전에 물어보니까 뭐 와인이랑 버터랑 후추 뭐 이런 걸 섞어서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오픈할 때부터 버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 부드러운 안심도 오지게 잘 익어 있고 밥의 간도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거는 꼭 주문해서 가세요. 여기 가실 거면. 그리고 아까 레스팅한 고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왼쪽에 요 두 줄이 하람이 안창살이고 오른쪽에 얘가 안심 샤토브리앙이에요. 비주얼 진짜 이렇게 질이죠. 요 일본에서 먹는 와규는 한우보다 전반적으로 좀 더 기름지기 때문에 이 안창살 같은 게 너무 반갑지. 내가 왜 일본 말을 할 줄 몰라서 이거 정확히 메뉴 이름을 뭐라고 주문을 해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람이 되게 두껍게 해서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두세요. 그것도 메뉴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전에 예약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맞춰가지고. 진짜 그날 정말 싹 다 먹었어. 엄청 많이. 저는 처음 왔을 때 뭣도 모르고 다 시켜 먹었는데 다 맛이 없어가지고 그 뒤로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사전 예약 메뉴만 주문하고 그것만 먹어.
전 얘가 베스트.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약간 추도로 같은 느낌이지. 보통 오도로는 너무 기름지고 아까미는 좀 복불복이잖아요. 맛없을 땐 또 오징어 맛없으니까. 근데 쟤는 적당히 기름도 있고 그 아까미 같은 그 동전 빨아먹는 맛 같은 그런 맛도 있어서 난 저 두꺼운 안창살이 베스트였고, 요거는 이제 이쑤시개는 아니고 젓가락으로 자르는 걸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젓가락이 너무 뭉툭하니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 그래도 진짜 이렇게 툭툭 잘려요. 진짜 엄청 부드럽죠 이 안심. 기름이 뭐 저렇게 촘촘하게 박혔는데. 아까 노하라야끼 먹고 남은 달걀물에 고기들을 내가 주로 찍어 먹어. 왜냐면은 이게 메뉴를 불문하고 다 이게 양념에 살짝 절여 나오거든. 근데 그 양념들이 다 조금 달고 짜서. 그 계란 아예 안 남으셨잖아. 네. 그걸 좀 중화시키려고 나는 저 계란물을 선호하는 편이야. 이게 뭐 와규가 너무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긴 한데 나는 그거보다는 그 야끼니쿠뿐만이 아니라 야키토리 그 닭꼬치집도 이게 거의 다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이 양념이 다 짜고 달아. 이게 너무 물리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모든 부위 뭐 모든 종류의 꼬치 뭐 이런 게 다 맛이 비슷하니까 그게 입이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못 먹는데 요걸 좀 중화시켜주는 게 요 계란물이다. 냉면도 한번 시켜봤어. 인서트 촬영. 이걸 왜 시켰냐면은 예전에 여기서 오므라이스랑 카레를 시켜 먹어봤는데 그 두 개가 진짜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단품으로 맛있어. 고기랑 잘 어울진 않아. 왜냐면 둘 다 맛이 엄청 세더라고. 고기도 맛이 센데. 그래서 냉면 맛은 어떨까 하고 시켰는데 절대 시키지 마세요. Do not try this at home. 이거 뭔 면이야? 네? 이거 면이 질감이 냉면도 아니고 밀면도 아니고 그 아까 얘기한 양꼬치집에서 파는 옥수수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면이에요. 식감이. 냉면 맛은 아니. 육수는 완전 닭육수인데 엄청 짜기만 해. 냉면은 좀 새콤달콤해야지. 드셨으면 좋겠다. 이거 약간 구제 불능의 맛이더라고. 절대 냉면을 시켜드시지 마세요. 그냥 여기 오면 고기 말고는 솥밥이랑 김치 같은 거 시켜 드세요. 중지냉면 이것도 좀 맛있지 않아? 그래. 그러면 완전 분식집 스타일인데 차라리 그게 맛있을 것 같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마쌤 오스도 오스 카라시 카라시 카라시와 나이미 이게 너무 맛이 없어서 내가 좀 수술을 해보려고 식초랑 겨자 좀 부탁해봤는데 겨자는 없다더라고. 왜 안 넣어?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눌러야 넣는 거구나. 원래 한국에서도 물냉 시켰는데 맛없으면 식초랑 겨자 번복하잖아요. 저 얼음도 너무 짜가지고 그냥 내가 싱겁게 하려고 얼음 막 넣은 거예요. 좀 차게 먹을 겸. 근데 구조 불능돼 있고. 다행히 처음 시킨 것보단 이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냥 김치 드세요. 이게 김치가 한국 돈으로 한 14,000, 15,000원 이 정도를 하니까 거부감은 생겨. 원래 한국에서는 그냥 반찬으로 공짜로 주는 건데 김치를 무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싸게 사 먹어 하는 거부감이 있어서 잘 안 시키게 되는데. 그리고 일본 김치가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냐 하는데 여기 김치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약간 명동 칼국수 느낌으로. 그리고 가격은 3명이서 뿜빠이 해가지고 인당 한 10,000원 정도, 한 120,000원 정도. 근데 뭐 내가 아주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적당히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뭐 영상은 끝났는데 줄 정보들이 좀 많아. 이게 얘기하기가 좀 늦었지만 오마카세 메뉴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근데 오마카세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몇 개 골라서 주문을 해놓은 거야 예약할 때.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냥 어그로는 아니고 오마카세 시키면 보통 20,000원 넘게 나오긴 해요. 그럼 좀 비싸지. 그 배 터지는 것도 한우 오마카세랑 좀 비슷하긴 하네. 이 한우 오마카세 집들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야끼니쿠 집들에서 하는 요 코스를 살짝 모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이 잠보 아나레가 다른 야끼니쿠 집보다 뭐가 좋냐면은 고기 퀄리티가 엄청 좋은 편이에요. 이게 나는 잘 몰랐는데 그 야끼니쿠 집 사장님들이 정작 그 고기 도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고기를 잘 구분을 못 한다더라고. 원래 와규가 구분이 좀 어렵대. 죄다 기름덩어리에서 그렇겠지 뭐. 근데 여기 사장님 남바라상이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더라고. 그 야끼니쿠집 사장님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아, 남바라상이 직접 본인을 그렇게 소개한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거의 제일 좋은 거를 가져가고, 그 차순 위에 이제 좀 유명한 야끼니쿠집들이 있어요. 그 이름 얘기하면 웬만한 푸디들은 다 알만한 곳들인데, 그런 데서는 이제 잠바나라에서 가져가고 난 그 다음 단계 고기들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예약도 뭐 일본에 있는 스시집들처럼, 유명 스시집들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퀄리티도 워낙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일본 갈 때마다 거의 여기는 들르는 편이야. 끝. 그